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최고의 생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자 이제 잘잘잘 완벽정리로 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초반에 만나가지고 아, 저 사람 누구야? 지금 EBS에서 많이 봤는데 메가스터디 넘어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고의 강사로서 최고의 강의를 전달시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초반에 만났을 때는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로서 러셀 학원에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만나보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만나본 만큼 생윤은 할수록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2020 6평대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2020 6평대 막 서로 화살표 쏘면서 공격했던 문항, 6번 문항. 그 다음에 2020 6평에서도 5번 문항 리브어 중요하다 했죠. 리브어 그 ABC 기억나? ABC? ABC만 또 기억나지? 리브어 입장에 따라 A는 전제군주의 자비심에 기대했고 B는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했죠. 막 테러까지 일으켰고 C가 비폭력적으로 저항했는데 C가 누군지 알아? 간디라니까. 호, 설마 간디 여러분들.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파악해야 되지. 어떻게 문제가 연결이 되고 그 고리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 개념에 의해서 개념에 우리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피터지는 것이 막 피터싱어 어이없다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보다 그게 아니야. 그러다 이게 재밌게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핵심이죠 핵심. 여러분들 수특 분석 강의는 못 들었더라도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잘 노는 기출. 이거 기출 문제 푸는 강의 아니야. 들어본 수험생들 알 거야. 기출 문제 푸는 강의 아니고 어떻게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문항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의라고. 니부어 입장에서 작년 2019 대수능에서 애국심. 애국심은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그거 이미 2019 6평 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요나스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는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2017 6평 때 이미 박스 안에 있었던 내용. 그 연결고리를 풀었던 게 여기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핵심적인 연계구제 수특 분석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잘잘잘 완벽정리 생윤 강의는 7월 18일 러셀에서 현장 강의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대치 강남 현장에서 촬영했던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탑재시키게 되면 7월 21일이나 7월 22일에 인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강생들도 여러분 절대 현장과 인강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들 최고의 강의를 지금 보답하고자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커리로 지금 들은 거예요. 이거 끝나게 되면 이제 큰일 났지 이제. 마지막 파이널 걱정하지 마. 이때 이제 10회 모의고사 정말 평가스러워. 여기서 우리 한번 맛봤잖아.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 보셔야 돼요. 6평 강의 홍보하는 거 봤습니다. 이 세미파이널 때 우리 3회분 모의고사 쌤이 만들어주셨잖아. 정말 평가스러운 모의고사. 거기에 이어서 10회 13회분이나 모의고사가 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 직전에 지금 이 강의인데 이 강의 특징은 수특 수완 생윤이 처음 2013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연계교재 분석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연계교재 강의했던 강사인 만큼 그 수특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수완 기출에 있어서의 기출 잘 노는 기출에서 보였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심화 내용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OX와 더불어서 변형 문제를 토대로 보다 심화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스킬을 마지막 마무리 담금질한 다음에 중요한 거 자료. 연계교재 자료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자, 갈퉁 입장에 따르면 적적평화는 인간안보야 국가안보야? 국가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 맞아 틀려? 국가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게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잖아. 이런 것들. 자, 요나스에 따르면 공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행위를 북돋우는 거야? 이런 것들. 요나스에 따르면 공포는 행위를 막는 것,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행위를 북돋우는 공포심이라고. 그런 것도 어디 있어요? 이미 있었죠. 연계교재. 나온다면 나옵니다. 여러분. 롤스는 분배가 끝난 이후에 각 시기의 마지막을 조정하는 것을 재산소유 민주주의라 봤어? 이런 개념들 계속 연결시켜서 어떤 문항이 이번에 출제될 수 있을지 수능 예상 및 총정리를 해드릴 거라고. OT까지 들어온 아주 소중한 수험생분들 이번에 2020 6평 때 리브어 봐봐. 리브어 ABC 중에 C가 간디라 했지. 오, 그러면 시민불복종과도 연결 포인트가 보이네요. 그런 것들 정리하는 강의가 잘잘잘 완벽적. 최고의 강의로 파이널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와 이거는 진짜 최고다. 지금 쌤 강의 여기저기 포털사이트 돌아다니는 거 보면 개념에 의해서 잘 노는 기출, 종이쌤 저 잘 노는 기출은 교재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토대로 어떻게 기출 문제 분석하는지 최고의 강의다. 그거에 이어서 쌤이 최고의 마지막 마무리 강의 만들어줄 테니까 잘잘잘 완벽정리. 어디로 이제?
1강 클릭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최고의 개념과 최고의 교재, 최고의 강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1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